XSFM입니다. PODERA 찬바람 부는 겨울, 지친 당신의 마음까지 달래줄 한 잔의 차? 내 책상 위의 제주, 테이스티 아일랜드, 제주 유채꿀 한라봉청. 아, 윤석열 에디터가 이제 덜어, 지난주부터 사연 추천을 해줍니다. 네. 에디터가 추천해서 올라온 사연입니다. 아, 에디터 스픽. 네. 아, 그렇군요. 지난주엔 잘렸거든요. 이번주엔 붙었어요. 아, 그렇군요. 장수원 씨의 사연을 확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UMC님, 안승준님, XSFM 임직원 여러분. 저는 도봉구에 사는 장수원입니다. 반찬을 사러 갔다가 서비스 반찬을 하나 더 얻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아, 이렇게 사연을 먼저 그 썸머리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많은데. 아, 많아. 제가 잘라. 아,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그, 보고문의 형식이거든요. 공무원이구나. 혹은 이제 우대에 너무 오래 산 사람, 뭐 이런. 파리쿡에 너무 오래 산 사람, 뭐 아, 이런 그렇군요. 느낌이라서. 네. 자, 지난 주말 처가에 들렀다가 받아온 상추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고기나 한번 구워 먹자고 했는데. 아내가 아, 일이 너무 큰, 이상하게 커지. 네. 물론 요즘은 상추가 비싸서. 상추가 많으면 고기를 사자도 나쁘진 가능해요. 않은데 네. 옛날에는 상추가 많으면 저는 그냥 라면에 넣어 먹었습니다. 라면에 넣어 먹어요? 맛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끓이기 전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 다 끓인 것에 얹습니다. 고수처럼. 아, 그래요? 그럼 나름의 향신료처럼 구실을 합니다. 하지만 상추는 향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상추 향. 아... 사기꾼 같네요. 임포스터 같네요, 제가. 자, 아무튼. 아내가 약속이 많아서 이번 주말까지는 저녁을 함께 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라도 상추를 소비하기 위해 제육볶음을 사러 반찬가게에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상추가 중요하면 상추를 이런 목적격이 아니라 상추가 소비하기 위해라고. 주격이. 상추가 당신을 소비하고 있다. 이건 또 소련 개그죠.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유 상추가 당신을 싸먹습니다. 아, 이건 질리지 않냐. 나도 정말 많이 늙었어. 네. 휴대폰 무선 이어폰 케이스, 지갑, 손수건 등을 추리닝 바지 주머니에 넣으니 보기 안 좋아서 장바구니 가방에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을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장바구니만 들고 밖으로 걸어갈 때는 보통 이런 선택을 하죠. 자전거를 타고 가장 가까운 가게에 둘러 반찬을 둘러보는데 방금 요리된 고등어 조림들을 식히고 있을 뿐 제육볶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제육볶음을 사러 가신다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네. 아니, 목살을 사러 간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제육볶음 라고 생각했는데 네. 반찬 가게에서 살 수 있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동네는 반찬 가게 없거든. 네. 아, 하긴. 네. 직원분께 물으니 제육볶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반찬 가게를 자주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 그래요? 제육볶음 당연히 있는 굉장히 겁니다. 많이 팔리는 메뉴일 테니까요. 저는 옛날에 그 반찬 가게가 가까이 있는 집에 살 때에도 네. 반찬 가게 가면 그 많이 사지 않는 김치 이런 거 말고는 안 샀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 콩자반. 콩자반. 그 이상은 안 쳐다봤단 말이에요. 아, 제육볶음 같은 메인 메뉴도 있군요. 아, 요즘 많죠. 고등어 조림이 맛있어 보였지만 이 반찬을 사고 또 다른 가게에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 자전거. 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네. 아, 이거 다른 데서 한꺼번에 사지 뭐. 그냥 자전거에 몸을 실었습니다. 네. 다음 가게에 도착하니 어디에 배달을 가는 것인지 주인으로 생각되는 분이 여러 반찬을 가게에서 가지고 나와 자동차 싣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반찬을 둘러보다가 드디어 냉장고 안에 있던 제육볶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6,000원인데 이 정도 양은 좀 적지 않나? 고기를 좋은 걸 썼나? 소 불고기나 간장 돼지 불고기가 있으면 같이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이 있는데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고 양도 많아서 남기면 아내가 또 반찬 사다 먹었다고 잔소리 들을까봐 다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네. 이상한 거 가지고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많이 나옵니까? 반찬을 사 먹었다고 잔소리를 하냐?
아, 이것도 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삶의 패턴을 보건대. 네. 어떻게 보면 뭐 좀 이 가족의 패턴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저는 기껏 뭐 아껴서 이제 대량으로 밑반찬을 해놨는데 갑자기 나가서 띡 뭐 13,000원짜리 반찬을 사면은 가게도 아. 같이 있으는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코다리 조림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갈치 조림을 또 사오면 그렇죠. 짜증이 나는데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제 예측은 아,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아, 모든 음식 만들자주의자 이런 사람에게 받는 핍박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서럽죠. 네. 너무 먹고 싶었을 뿐인데 뭐 못 싸우게 해. 네. 아내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다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닥 마음에 드는 반찬은 없었고 제육볶음 두 개 살까도 고민했지만 그냥 돈 아끼자는 마음으로 하나만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보통 원 플러스 원 아닙니까? 아, 투 플러스 아. 원인가? 그렇진 않죠. 이제 뭐 아니면은 저 3,000원 원 플러스 원은 반찬 가게 잘 안 하고요. 이제 그래요? 3,000원 네 개 사면 뭐 만 원에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하죠. 네. 나물류라든지 이런 네,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반찬을 몇 개 더 얹고 근데 확실한 합니다. 거는 이렇게 단품으로 사는 경우는 적긴 적죠. 아, 그건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때까지 안과 밖을 오가며 음식을 계속 차량에 싣던 주인분은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주인, 그거 괄호 열고 제육볶음 괄호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하실 수 없으면 데워드릴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인분이 계산을 하시고 반찬통을 까만 봉지에 넣습니다. 장바구니도 들고 왔는데 까만 봉지 필요 없다고 할까? 또 생각의 속도가 빠른 네, 사람이죠. 망설이다가 네. 그냥 봉지째 반찬을 받고 지금 장바구니 넣을까? 밖에 나가서 장바구니 넣을까? 망설이며 엉거주춤했습니다. 안승준 군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죠? 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특별한 장바구니 없이 그냥 종량제 봉투로 모든 걸 해결하다가 그럴 수 있죠. 어느 날 그 차량 전기 유지 보수 하러 센터에 갔더니 네. 차 회사 로고가 거대하게 찍힌 아 그렇죠. 사실 뭐 쪽팔릴 건 없습니다. 네. 장 볼 때만 쓰면 되니까 네. 사이즈가 아주 딱 마음에 드는 큰 장바구니를 준 거예요. 자동차 회사 이렇게 써 있는. 네. 네. 그래서 그걸 들고 갈 때마다 생각이 아주 다양합니다. 카트에서 먼저 이걸 펼까? 카트에는 그냥 담은 다음에 나중에 계산하고 할까? 계산할 때 이제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받은 다음에 카트에 넣고 다시 넣을까? 이런 고민. 그런 고민을 할 수는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글로 옮기진 잘 않잖아요. 어허, 아직 배움이 모자라. 우리 청취자들은 꼭 글로 옮기죠, 이거. 아, 그렇죠. 네. 네. 장바구니 넣을까? 밖에 나가서 장바구니 넣을까? 망설이며 엉거주춤했습니다. 이제 나가려는데 주인분이 갑자기 서비스를 준다며 저를 불러 세워서는 반찬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인. 이 반찬이 제육볶음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 장바구니를 열어서 그 반찬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아주머니의 몸짓과 손짓을. 저에게 서비스 반찬을 건네주기만 하면 되지 왜 제 장바구니를 열어서 반찬을 넣어주시는 걸까요? 아, 이건 우리가 그 어떤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얘기를 듣는 네. 그 마약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그렇죠. 웃음> 분명히 아주머니는 그 시장 반찬 가게에서 그렇죠. 제육볶음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하고 딱 열어봤더니 코케인이야. 물론 아무거나 다 잘 맞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코드 네. 위에 볼리비아산 이렇게 써 있는. 제육볶음뿐이겠어? 이러면서 혼잣말로 중얼중얼중얼. 칠리 파우더. 이러면서. 이게 뭐야? 아니면 그 브레이킹 배드 보면은 실리 파우더 넣잖아요. 알어. 아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그 이 반찬 가게의 도마를 봐야죠. 흰색인가? 아주머니의 콧구멍도 잘 봐야 되고. 웃으면서 코피. 아니 대한민국이 더 이상 청정 지역이 아니라더니. 그건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반찬 가게에서. 제육볶음이랑 같이 먹은 궁합이 잘 맞다고. 제육볶음도 은어겠죠, 이제.
신종 마약에. 왜냐면 이제 계속 차에다 실었잖아요. 그게 이제. 각 지역으로 가는 거죠, 지금. 차는 막 그냥 1톤 트럭인 줄 알았더니. 네. 브링스, 글쎄 있고. 금고 운반차 이런.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장바구니 안 까만 봉지 가르고 제육볶음 줄 때 까만 봉지를 살짝 들어서 그 아래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도 짐작이 됐습니다. 가르고 주인분은 몸을 숙여서 장바구니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걸 뒤쪽에서 바라보고 있어 주인분의 얼굴까지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분명 들었습니다. 그렇죠. 총을 찾는 거죠. 그렇죠. 총기 아니면 혹은 경찰 뺐지. 네, 그렇죠. 아니면 뭐 도청 장치라든지. 네. 이건 셋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직전이에요. 아니면 이제 동그랗게 말린 현금. 제가 외국에서 실제로 그걸 본 다음에 정말 한국이 좋다고 느낀 관습 중에 하나가 현금이 많다고 그걸 돌돌 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표면 얼마나 이상한데 그게. 뭔가 물에 젖었다 방금 꺼낸 것 같고. 네. 거기에는 그냥 제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있었을 뿐이죠. 네. 의심은 되지만 확증도 없고 살짝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뭐가, 그러니까 지금 뭐 마약은 농담입니다만은 뭐가 의심됐다는 거지? 마약. 아, 실제로는 뭔가 날짜가 지난 거를 넣었을 혹은 수 있다. 팔리지 잘 팔리지 않는 아이템 같은 것을 준 건 아닐까?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날짜 지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늘 못 팔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오늘 팔아야 되는 거 선심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장바구니 뒤져가면서 이제 뭔가를 하진 않을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거는 주인 입장에서 여전히 선심인 게 그렇죠. 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그럼요. 좋은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마약밖에 없긴 없군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덤으로 준 반찬을 보니 무채입니다. 제육볶음과 무채가 환상의 궁합일까요? 그 무채처럼 보이죠? 투명하게. 그걸 말려서. 빠. 칠리 썰어. 파우더가 조금 섞여 있을 순 있어. 썰어. 무채는 그 집에서 가장 싼 반찬이긴 하더군요. 제가 꼬인 걸까요? 주인분은 정말로 호의였을 수 있잖아요. 유쾌하진 않지만 상추를 씻고 제육볶음을 데웠습니다. 가장 먼저 무채를 먹었는데 이럴 수가. 무채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육볶음보다 더. 이게 결론입니다. 제 의심은 풀리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나는 먹어서 해결된 사람이 어떤 윤세민 에디터의 어떤 취향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아, 그런가? 누아르 좋아하시는구나. 아. 왕가위식 누아르를 약간 좋아하시나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수원 씨는. 유통기한, 사랑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이러면서. 그렇죠. 장수원 씨는 지금 구속기소돼 있죠. 국선을 불렀는데, 국선 변호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도망갔어요. 형량을 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나는 정말 제육볶음을 사러 간 거다.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어떤 문학적인 어떤 유쾌함을 주려면 사실은 그 집에서 준 거는 상추여야 하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상추가 많아서 제육볶음을 사러 갔더니 상추를 줬다. 이런 그 어떤 해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내 인생은 왜 이럴 건데. 마약 장르 사연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제가 아버지 댁이었을 거예요. 그, 오리고기였을 거예요, 아마. 네. 먹다가, 그, 처음에 아버지가 무채를, 아, 저 뭐냐, 무쌈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엄청 잘 어울린다고.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러하더이다. 네네. 느끼한 네. 거에는 무채가 잘, 근데 무쌈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채는 이제 칠리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장수원 씨가 이제 만약에 그, 아직, 민간에 남아 계시다면. 네. 네. 아, 이걸 먹고 얼마나 웃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네. 저희들 혹은 많은, 국내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국번 없이 1, 2, 5번으로 신고하시면. 마약류를 신고하게 됩니다. 네. 네. 장수원 씨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